여러분들 클렌징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보습 제품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연근, 우엉,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항산화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탄력저하 피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스킨케어, 클렌징을 아주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들 클렌징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포인트 리무버를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그 클렌징은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클렌징은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클렌징을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피부에 있는 유분까지 싹 빼가요. 근데 그 피부의 유분이 뭐예요? 피부 장벽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은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클렌징은 가볍게 해주시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습 제품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유분기를 잡을 수 있고 유분기가 생성될 수 있는 보호막이 형성될 수 있는 항노화 성분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쿠치올도 있을 거고 비타민도 있을 테고 펩타이드도 있을 테고 EGF도 있을 테고 콜라겐도 있을 거고 인체 줄기세포도 있을 거고 히알루론산도 있을 거고 피부 장벽을 관장하는 세라마이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노화 성분입니다, 항노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성분이 월등하게 높은 것들을 꾸준하게 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갈색을 띠고 있거나 보라색을 띠고 있거나 우리 작물은 대부분 갈색을 띠고 있어요. 베리 종류는 어때요? 다 보라색을 띠고 있잖아요. 연근, 우엉,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단백질. 운동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탄탄하죠? 단백질 자체가 그런 어떤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콜라겐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러면 피부 탄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요.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수분도가 없으면 어때요?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주름이 많이 생긴다는 건 결론은 뭐예요?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전체적인 대사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운동을 함으로써 신진대사도 활발해지지만은 많이 움직이고 근육량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빨리 늙습니다. 주름도 빨리 생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마사지입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에도 좋죠. 림프 배농을 해서 로폐물을 계속 빼주죠. 이러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게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100%의 효과가 있겠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